여신의 눈물 그리고 제드는 자 여전히... 블라디노리자 미드. 자 이제 웅덩이 아 진홍곡이 있어서 오 잘 잡았어요. 웅덩이 살려놨으면 진홍곡이 네. 안 죽죠. 야 정말 침착합니다. 야 딱 진홍곡에 죽지 않는 만큼만 카드로 숨겨둔 거죠 웅덩이라는 카드를. 자 자르바 한번 노리러 왔는데 불 쓰고 자 기차 빠진 자르바인가요? 기차 빠진 자르바인가요? 아, 잡혔다! 진홍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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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 동시에 블라디미도! 어? 블라디미 잡혔어요! 다시 한번 찔러줬죠! 이거 굉장히 큰데요 지금 버프 타이밍 네! 블루 그대로 가져가고 그러니까 방금 전 플랜은 정말 좋았던 게 자르반이 깃발이 꾸였어요. 아니 그 창이 꾸였기 때문에 기창을 못 쓴 상태에서 개행을 정말 잘한 건데 어 미래 새끼 죽어버리면은 블루만 빼먹고 빠르게 빼먹고 빠집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와 미드 장면 진홍곡 쓰면서 그 타이밍이 와 이거 나왔었네요. 와 이게 그러니까는 진홍곡 쓰는 카서스가 라인에 있으면 당연히 견제해주는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어떤 심리를 또 순간 노렸네요 와치 선수가. 블라디미가 좀 앞으로 나온 것을 확인하고 네. 빠르게 이파를 맞춰주면서 그러면서 야, 네. 본인은 또 블루 가져가고요. 와치의 갱 타이밍 자체가 진짜 상상하기 힘든 타이밍이었습니다. 아 탑은 또 케이트 나미가 이득을 좀 두고 있고 이게 미드블라디라는 챔피언이 미드블라디가 왜 탑과 좋냐면은 막내 영혼을 기반으로 한 더티 파밍이 좀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늦게 나왔는데 와!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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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죽어. 자 이거 케이트 많아 케이트 많아. 우와 바이올로 차는 것은 쏘나 눈파를 맞추는 건 이즈리얼 이러시 스킬 분배해주면서 둘 모두를 노려주는 와치도 초반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최근 NLB 징크스가 과유불급이었는데 둘 다 노리면 되라는 역발상을 와치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그렇죠. 탑, 아, 그 탑까지 파괴를 시켰고요. 굉장히 큽니다. 사실 블라디가 어지간한 위기는 라인이 나오는데 어? 자 이거 투도란에 로세드까지 있기 때문에 영약도 네 그럼 기본적으로 암살자는 잘하면 못 이깁니다. 미드 주도권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블라디가 어떻게든 흡총! 꽝 리볼버를 빨리 뽑아서 라인도 팍팍 밀어버리고 더티 파밍도 하면서 흡수를 해야지 사실은 제대의 희생의 빛을 발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가치망골이 되버렸죠? 그렇죠. 자, 케이틀린 BF 대검 나왔어요. 그런 희생을 담보로 서로 수합을 했던 제일 중요한 챔프가 아까 진홍곡 리신갱에 한꺼번에 죽었던 거거든요. 첫 진홍곡의 더블킬. 네. 카서스가 모든 킬은 가져가지 못했습니다만은. 자 드래곤 가는 것 같으니까 이지를까지 내려옵니다. 이지를 강의의 검. 이지를 아이템 많이 땡겼어요. 이거 지금 한타는 블레이즈 진짜 기적의 한타가 나오지 않으면서 쉽지 않아 보이죠. 일단 진홍곡은 없어요. 진홍곡 꿀이 조금 남았어요. 조금. 자 근데 이제 드래곤은 자르바 마나가 좀 애매하고요 지금. 오메 맞고 자 수명 올리고 벽까지 맞았어요. 아 이거 좀 위험한데요? 저 제드까지 위험할 수 있어요? 엘리스 전사! 드래곤까지 뺏기면서 엘리스까지 네. 전사! 줄타기로 안 피했던 거는 어차피 줄타기 그 내려오는 동안에 물린다라는 계산이었던 건데 이건 헬 판단이 기가 막혔다고 그렇죠. 봐야죠. 사각이 없는 헬이었습니다. 전멸이 없는 순간 갈 데가 없었죠. 한 챔프에게만이라도 헬을 써서 잡을 수만 있다면 아끼지 않고 카이 네. 선수 써주는 모습. 아 이게 진짜 와치 선수가 만들어 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아이템도 벌써 잘 나왔어요 리즌 이지리얼씨. 이지리얼도 아이템을 당겼었지만 라인전을 크게 이득 보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케이트린이 오히려 이제 킬을 먹으면서 상황도 완전 역전이 돼버렸고요. 블라디미르의 후총 약간 늦은 감이 있게 나왔습니다. 오히려 카서스가 아까는 여는 도란이었는데 소자의 카탈리스트와 방출의 마법과 같이 그냥 카서스, 라임이 와버렸어요. 네, 카서스의 성장세가 지금 굉장히 빨라요. 매섭죠. 그리고 이게 조합을 보면은 진홍곡 이제 아프게 들어온 조합이거든요. 챔피언들 스퀴시한 챔피언들이 많아요. 그렇죠. 화력으로 같이 찍어 누르는 게 필요한 그런 챔프들인데 자, 다시 서로 라인 수합. 자 탑에서 2대2 이거는 진홍곡 있는 소드 쪽이 할만하죠. 그렇죠. 없어도 지금 자르반 화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자르반이 야만의 몽둥이까지 들고 있습니다. 자르반이 11레벨까지 굉장히 강한 탑솔 챔피언에 속합니다.
아 밀립니다. 아, 굉장히 아픈데요. 털어서 죽고 유감옥 들어왔어요. 이용할 수 있습니다. 레세 세고. 아 이거는 어차피 빠지는 느낌이죠. 탈진. 이렇게 오, 어 그런데 프레이 선수. 네. 오 양 선수 무조건 이즈리얼이 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와중에 또 소나가. 아, 역시 소나의 화력. 네 케이틀린을 계속 노려주면서 케이틀린도 차액이 지금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케인 선배 그냥 써버렸어요. 이거 한번 피하고요. 와 무빙 진홍보 안 죽을 것 같은데요. 짱 만화가 없네요. 죽을 만한 체력은 아니고 3000골드 차이. 이번에 진홍곡은 실질적인 이득은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아, 이 신이 여기저기 다 쑤시고 다니죠 지금. 네 킬관율 100%입니다 와치 선수. 자 만납니다. 네 곧 이거는 가서 이득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은 블레이즈는 없지만 복구도 자체가 너무 밀리는 구도고 지금 직잘못 가면 타워가 밀리다 보니까는 저런 압박이라도 줘야 된다라는 움직임이었죠. 자, 봤어요 그래도. 네 바로 체크 됐고요. 유감호 와 반응 좋아요. 핀잭 잘 피했죠. 아마 리신이 오는 순간 네 어느정도 예측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이러면 포탑이 좀 위험한데요. 아 이거 막으러 못 오고 오히려 자르반 쪽 노립니다. 뒤로 갔어요. 야 차고 차내고 오히려 소나를 노린만 하죠 지금은. 어그로 관리 자 어그로 분배. 어 잘 피했어요. 그래도 하인! 그래도 야 저기 와! 이야 이걸 피하면서 정조준을 피하면서 살아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소나가 잡혔고요. 네. 와, 그 와중에 케이트의 Q도 엄청난 적중도에 보이면서 그렇죠 맞추기가 쉬운 위치가 아니었거든요. 회심의 반격이 될 수 있는 한 방이었는데 이거 그냥 몸으로 밉니다. 밀었어요. 포탑 두 개를 먼저 미는데 성공하는 나진 소드 템포가 굉장히 빨라요. 카오스 13분 로아 그리고 저카더스가 이제 11레벨을 찍었다는 게 공포죠. 13레벨 연거지판이 나왔지만 여둠까지 있는 빌드예요. 자 자르반은 거인의 허리띠 가면서 탱키한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이 스플릿풋이 운영에 있어서 자르반의 스플릿풋을 막을 챔피언이 없다는 게 네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저기 암살 챔프를 주도로 한 운영에 특화되어 있다면 그 암살 챔프 카운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르반이 일종의 제드 블라디 쌍방 카운터가 되는 신의 한 수가 되고 있는 구도죠 지금. 그리고 자르반 실제로 이즈리얼에게도 약간 강한 모습 보여주죠. 예상하기 쉽지 않은 픽을 송 선수가 아니라 엑스페션 선수가 보여주면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뭐 노려보는데 이거는 봐주는 것 같죠? 어? 들어왔어요. 개는 그림자가 없어요? 차고! 그림자 없는 제도죠. 놓고 이러면 주창! 전멸! 하지만 미시간 아~ 잘 됐어. 양 선수들 정말 순간적으로 대격별로 또 데미지를 네 흡수해버리는 궁극기를 사용하면서 와 이거 뭐 시도한 것도 멋지지만은 손해는 봤으나 살아나간 앰비션 멋있다 뭐 이런 말이 또 나오는 장면이네요. 그렇죠. 미신도 그래서 잡기 위해 전멸까지 아끼자는 모습. 블라디가 지금 머리가 아프거든요. 카서스와의 라인전 생각하면은 마방에 대해서 고민이 돼야 되고 한타 구도를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어떻게든 존야가 또 빨리 필요하고 물방도 필요하고. 하지만 카서스에 비해서 지금 CS도 그렇고 전체적인 성장이 많이 밀리는 상황이에요. 자 일단 미드에 모입니다. 미드 쪽에 미드를 중심으로 모이는 양팀. 근데 카서스 푸시랑이 지금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거는 미드 푸시에서 상대 모이게 만들어서 제드가 클 시간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벌어주고 이후에 쓸 드래곤 파이트를 대비를 하겠다라는 생각이죠. 자 드래곤 나왔어요. 용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애매한 타이밍인게 블라디미르가 방템을 들고 있어가지고 뭔가 활약하기 쉬운 건 아니거든요. 이제도 끝맛을 올렸기 때문에 사실 한타 기여가 그렇게 되는 타이밍이 아니에요. 그것도 내줄 네. 수밖에 없고 정조주 늦었죠. 제드 등장. 그치. 어 근데 왓치 블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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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왓치 왓치 궁극기 대박이죠. 와 자, 그러면서 용의 분노가 대박이었어. 와 진짜 이거 크레세드 나갔고요. 이거는 진짜 진영거 자 앨리스 갈 데가 없습니다. 전멸 시간 끌어줍니다. 새끼고미 배려 새끼고미 어, 배려 아파요 근데 한번 돌립니다. 돌립니다. 엠비션 공격 왔었어요. 잘 잡았어요. 아 귀찮았어요. 자르반
이러고 같이 싸워야죠 그냥! 대각시간! 이러면 앨리스 잡히고요! 결과적으로 소나를 빼고 모두를 잡아냈습니다. 이게 대박인 게 뭐냐면은 원래는 CJ 블레이즈가 가둬놓고 잡아먹는 구도였어요. 그렇죠. 잡아먹을 때 핵심은 보시죠 플레임이었거든요. 근데 그 플레임을 와치가 가세요 님 어디에 옴 이런 식으로 와 벽을 넘어서 날았어요. 여기서 한칸은 플레임을 진입했고 뮤즈가 크레센도 쓰면서 시작하는 한칸이었거든요. 원래는 공덩이 뒤로 빠진 쪽으로 썼어요 지금. 네, 얼마나 안 좋은지 보여주는 거죠? 크레센도가 잘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후속길이 네. 나오지 못했고 엠비즈 선수도 대단한 거는 궁이 아마 있었고 잘 활용했다. 딱 돌아왔어요 지금! 딱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것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네. 엑스맨 선수가 쫓아가서 1대1! 영혼의 1대1을 펼쳐주다가 스킬로 마무리하는 모습 정말 멋지고 수준 높은 한타 였습니다만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또 이득은 소드예요. 그리고 블라디미르의 막령이 오니 지금 나왔습니다만 지금 약간 늦은 타이밍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득을 볼 타이밍은 좀 애매하게 돼버렸어요. 막령이 오니라는 아이템 자체가 빨리 나와서 그걸 바탕으로 라인에서 상대를 압살하면서 그 뒤에 이득을 굴려오는 스노블용 어떤 아이템이지 저게 나왔다고 막 상황이 반전되는 그런 아이템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나왔고요. 네. 자 일단 자르바는 해당불꽃망토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드 쪽에서 계속해서 푸시하는 나지소드. 아 이런 플레임 선수도 머리가 복잡해지는 게 지금 딱 결과를 놓고 보면 와치 선수 입장에서 이니시용 발차기보다 블라디미르네를 발차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 법하거든요. 구도가 마치 뭐 케넨이 궁쓰고 들어오는데 네. 발로 차낸 듯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송이 들어가고요. 그렇죠. 유체와 전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블라디의 한타 기여도가 생각보다 잘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것도 위험한데요. 뒤에서 와치 자 음파를 맞지 않았습니다. 바로 차버려 진원도 먼저 선지르고 쏘라 녹았어요. 자 자르바의 딜이 엄청 세죠. 프레이 카이 탱기 다 해주고요. 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것도, 이걸 또 쫓아가려고 그래요. 제트가 탑을 밀긴 밉니다만 휘둘리지 않아요 소드는. 네 갈 길 가죠 그냥. 탑 1차 줘도 미드 1차 밀면 그리고 자르반이 맞고 나머지는 보드차 두드립니다. 보드차 두드립니다. 시간 주면서 상대 스플릿에 지금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네. 그런 네.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나지소드. 제드가 스플릿이 안 돼요. 자르반이 1대1 못 이기거든요. 자르반만 지금 제드를 계속해서 마크해주고 있고 나머지가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공짜로 타워 두 개 밀었어요. 좋습니다. 네. 글로벌 골드 8000군데 차이 걸었어요. 분위기 자체는 한타면 한타 운영이면 운영 지금 소드가 압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심에 있는 이 와치 조재걸 선수의 리신이 네. 아 다 만들었어요 진짜. 너무 돋보입니다. 그 원딜 자체가 이즈려륵 이즈를 템이 한참을 나와야 되며 아까 가세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카서스라는 챔프의 또 존재 때문에 이즈리얼이 막 캐리가 되고 그런 것도 지금 나오기 힘들거든요. 네 특히나 그 송성수의 카서스 때문에 그 슬로우를 걸면서 카이팅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를 위한 어떤 얼어붙은 커트릿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즈리얼에게 무서운 챔프인 자르반까지 그래서 자르반 하나로 제드 블라디 이즈리얼 완전히 마크했어요. 거인의 하나 더 갔어요 그 자르반이. 네. 저 접히기 지금 신의 한 수입니다. 네. 네. 공템을 갈 생각이 없어요 자르반은. 그럴 필요도 없다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공템을 안 가도 저 야매몽둥이 하나만 있으면은 이질의 블라디 정도는 뛸 수 있어요. 그쵸. 분위기 반전 타이밍을 CJ 블레이즈 입장에서 노려볼 수 있었던 거는 자르반이 지속적으로 공템 가다가 블레이즈가 버티게 되는 타이밍이 오는 거였는데 아예 욕심을 안 내자 익스페션 선수는 라인전 2등만 딱 야만의 몽둥이와 도란으로 보고 그 뒤로는 CC 고기방패. 그렇다고 딜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죠. 자, 바론 쪽 계속 신경쓰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와드 지우면서 카이 선수 남이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즈리얼 피바락이 나왔고요. 얼건이 나올 때까지는 카서스와 자르반에게서 약간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될 것 같아요. 네. 자 판단 보고 있는데 싸우기 좀 껄끄럽죠? 오. 자 좋습니다. 자르반이 써버리고 자르반이 네 피할 이유가 없거든요. 감안을 해보면요 자르반이 피할 이유가 그냥 없습니다. 있습니다. 자르반 살았고요. 그동안 소나 끊겼고요. 플레임 넣어놓고 야 벽 넘어서 날아갔고 그래서 케이트민이 왔어요. 케이트민 프리에요. 그냥 앞으로 그렇지 않아요. 엉덩이 빠진 거면 지는 거 같거든요.
와치 선수 아직 쿨약 아 이거 쿨약간 근데 오히려 고치 내려고 하면 지금 올라가 큐. 안 쓰나요? 자 주동공은 안 쓰네요. 네. 자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만 문제는 제드가 자르반과 1대1에서 지금 밀리고 있다는 점. 그렇죠. 스플릿 푸시가 안 돼요. 소나는 사실 굉장히 빨리 죽었었고요. 자, 신별아서 피해주고 타워파 게이트린도 피발하기 때문에 타워 비바물고요. 성장할 시간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낮은 소드 블레이즈가 뭔가 수를 쓰기 전에 소드가 먼저 지금은 패를 계속 꺼내고 있죠. 와 지금 카오스 아이템 너무 끔찍한데요. 대천사열풍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게 집 안 가고 대천사열풍 그냥 업그레이드 된 거라서 드래곤 또 가져왔어요. 처치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집 가면 또 템 나옵니다. 9000 골드 차이.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집으로 가서 한번 정비하는 나지소드. 아 진짜 그나마 꺼내본 만한 카드가 스플릿 운영인데 그게 잘하면 막힌다는 게 엑스페션 선수의 성향 자체가 재평가를 받는다면은 가장 좋은 상대가 사실은 플레임이거든요. 그렇죠. 누가 와도 나는 고통받으면서 버텨라는 어떤 그런 카드가 제일 힘을 많이 뺄 수 있는 게 플레임입니다. 옴보가 그걸 보여줬었고 그런 면에서 최고의 기회를 잡았는데 그것도 자르반이라는 카드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지금은 에스펜 선수에서 충분히 보여주고 있고 블레이즈는 뭔가 분위기 완전히 필요합니다. 그 분위기 완전 사실 다른 데서 나오기 힘들고 제드의 솔킬인데 쉽지는 않아 보이죠. 솔킬 당했죠? 네. 아, 그 와중에 음파도 맞춰놓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액패도 액패인데 송 선수의 카소스가 굉장히 높은 성장세를 보이면서 최근에 또 안 좋았던 얘기들 다 들어가게 하고 있죠? 네. 롤판을 관통하는 키워드 재평가 제일 많이 뭐 재평가를 검색하면 사실 연관 검색으로 송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만 자, 정규 좀 확인했어요. 금방 먹어요. 금방 제드 먹어요. 멀어요. 근데 이게 리신이 11레벨이고 리신의 큐큐가 있기 때문에 와치! 강타! 와치! 와치! 플레이스 플레이스 플레이스가 들어왔어! 자 그리고 블라디 대격돌 헤일 자 바로 뺏겼습니다. 자 블라디 카더스 위험해요. 블라디는 죽었 지속 싸움에서만 이칠리언이 템이 별로 안 나와가지고 네, 자 그래서 자르반 잡는 데 성공했고 제드가 어? 제드가 미신 제드 같이 제드가 카더스가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카더스 안 잡고 있어요. 제드가 와 엠페셔 근데 죽었어요 카더스가. 근데 죽었기 때문에 안 죽은 거예요. 이거 일부러 안 죽인 건데 이번에 제드가 쿼드라킬 가져갔어요. 네 바론 골드 쿼드라킬. 어차피 케이트를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네. 나연전 이상은 없는데 바로 뺏길 것을 오히려 우리가 가져왔고 게다가 제드가 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어요. 와 이거는 이득은 소드가 맞지만 순간 앰비션을 판단하려고 진짜 놀랍네요. 아 근데 여기서 또 와치 선수의 스틱을 당한 장면이 진짜 혹시나 했거든요. 네. 네. 다시 볼까요 그 장면. 먼저 썼네요 강타 와치가. 그리면서 크레센도로 진입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고요. 네, 잘 들어갔어요 블라디미르도. 블레미스 피크를 한번 돌려줬고 여기서 정말 아쉬운 거는 이지리얼의 아이템 상황 정도가 약간 네 너무 아쉽겠네요. 그렇죠. 이지리얼은 챔프와 이지리얼의 아이템 치아. 와 근데 여기서 제드가 일부러 네 카스를 안 죽였어요. 카스를 잡지 않고 와 저거 그림자백이 안 맞추기가 더 힘들겠네요. 와 하지만 결국 끝까지 살아남은 프레이 네. 선수가 제드를 정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프레이 선수도 사실은 이런 그림을 예측 못했기 때문에 뭐 제드 하나 있어 봤자겠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멸로 이지를 따라간 거였거든요. 자 그리고 제드는 최후의 속삭임이 나왔습니다. 아 자르반 란두인 나왔어요. 아 자르반 란두인 어쨌든 바론을 뺏긴 건 좀 아쉽습니다만은 네 크게 대세 지장은 없습니다. 바론 버프를 들고 있는 챔프도 없고 그렇죠. 네. 딱 하나죠. 제드한테 좀 힘이 살려서 아까 말씀드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데 이건 액패가 오 이거 낚시죠. 자 그래도 퀵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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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격변 아 이거는 청조 좀 빗나가고요. 네 아, 그리고 순간시도 있어가지고 네 안 쓰고 살았죠. 그리고 어? 어? 헬리오스? 네 확인했죠. 아이고 아이고 이거 내려 갈 데가 없습니다. 어 이거 대격변은 없습니다만 아 다음 귀찮쿨에 죽을 것 같거든요 이게. 잡히네요. 카더스 진격하네요. 아 리신이 입구 노려줍니다. 플레임 리신 왔어요. 블라딘을 보는 기묘한 상황이 나오고 있죠. 음파 비났어요. 계속 쫓아
기력 와드가 있나요? 아니, 일단 추천합니다. 자, 기력 추가 걸고요. 기력 한번 채워주고 큐 응커 맞고 하나 큐 하나. 근데 딜이 진짜 없긴 없네요. 쿠! 야, 이거 죽었어요. 잡혔죠. 전멸. 이게 지금 안에 지능고 쿨이 조금 남았는데 이거 저거 지능고 저거 사네요. 알 누르고 있을 텐데. 지능고 쿨. 아, 이거 무덤까지 다 늦었죠. 이제 늦었어요. 네, 이거 자, 이런 동안에 밀려 있는 나이 탑 2차를 정리하는 움직임 정조준으로 일단 한번 정리해 주고요. 와, 플레임도 대단하네요. 제드가 지금 달라붙기 조금 힘든 무대예요. 네. 네. 제드가 오히려 자신의 생존을 걱정해야죠. 아, 2차 밀리네요. 와, 체력 빠지는 거 보세요. 케이트는 지금 피바닥이야. 스킬 딜이 어마어마하죠. 자, 만골드 사이 벌어졌습니다. 잘 들어왔습니다. 그치! 카우스 아무 카우스! 카우스! 대격 뼈! 대박이죠! 카우스 미스 대박이에요! 카우스 때문에 이거 지노고 다 죽어요! 떨리는데! 지노고 떨어지면 다 죽습니다. 이거 꽝! 자, 리신! 아! 자, 그래도 주요 딜러들을 잡아냈기 때문에 네! 네. 고치가 엑스패션을 묶은 것 송이 잘 들어갔습니다만 시너지가 맥스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앰비션 헬리오스의 듀오의 완벽한 프리마크까지. 자, 어쨌든 뭐 포탑을 파괴했습니다만 한타에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크레센도 정말 좋았는데 제드가 뒤쪽에서 네, 제드가 잘 파고들었죠.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는 곳에서 튀어나오면서 순간적으로 헬리오스까지 프레임 노려주고 KT를 잡아주면서 주 딜러들이 우리 전사하는 상황 나왔습니다. 야, 지금 반골드 차이가 나는데 한타가 네. 저런 식으로 흘러왔다. 양팀의 집중력이 특히 이 블레이즈의 집중력이. 근데 카사스 지금 조냐가 나왔거든요. 이젠 좀 구도가 달라질 수가 있죠. 네. 블라디 조냐가 시급한데 지금 아직 지팡이도 못 뽑았죠. 물론 조냐가 나온 건 뼈 아픕니다만 지금 이지저 얼건 나왔습니다. 이건 좀 커요. 그리고 제드 7개 양날 돕기. 지금 또 문제 중 하나가 뭐냐면은 뭐 그런 구도가 쉽게 나오진 않겠습니다만 프레이 선수가 그냥 캡틴 잭 쳐다보고 해도 캡틴 잭 딜못하고 뒤로 도망가야 될 정도로 원딜 딜 차이가 좀 많이 벌어졌거든요. 붙는다는 가정하에. 그렇죠. 순장 시트까지 있어요. 케이틀린 최후의 속삭임까지 나왔고요. 앰비션의 솔킬이 어떻게 보면 희망인데 그걸 소드가 너무 잘하니까 당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그걸 노렸다가 아까 벌써 이득을 본 적도 있고요. 자, 밑쪽 아파트입니다. 아직까지 억제이가 밀린 건 아니에요. 블레이즈도 12,000골드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일단 블라디의 조냐가 나올 때까지는 어쨌든 블레이즈가 버텨야 되는데 자, 제드 뒤쪽에 있어요. 제드는 지금 안 죽고 있습니다. 케이틀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정면! 어? 자, 헤일대마! 야, 헤일대마! 전사! 삭제! 아, 카우스 앞으로 진격하고요. 블라디! 죽고! 아, 블라디 들어왔고 카우스 멀쩡하죠. 제드가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지렁고! 엘리스 와, 이지리얼한테 딜이! 여기서 게임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제드가 살아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귀환을 하면서 억제기는 내줄 생각. 야, 소드라는 팀명에 걸맞는 시원시원한 상대보다 한 수 앞선 공격을 통해서 오늘은 소드가 계속해서 스노볼 굴리네요. 제드가 계속해서 뒤쪽에서 눈치를 봤습니다만은 들어갈 만한 어떤 각이 나오지 않았어요. 상대방 버프 다 빼먹고 바로 나왔죠. 칼 같은 바로 타이밍. 네, 아직 세상에 공기도 맡아보지 못했는데 이제 지금 맡고 있죠. 앨리스도 없어 이제는. 자, 스틸할 수 있는 여기서 제드가? 제드와 이즈리얼 표창 스틸. 네, 그런 거 없고 조냐 있거든요. 조냐 탈진까지 걸려있어요. 이놈은 네. 아, 그렇죠. 이렇게 케이틀이 오히려 1대1 마크가 된다는 거 앞전면으로 잡았네요. 이제는 바론 버프까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좀 많이 벌어졌습니다. 16,000골드 차이. 이게 조합의 중간 단 역할을 할 챔피언이 블라디미르였는데 아, 그 블라디미르를 잘 말리게 하면서 네, 첫 아까 진원곡 때
네. 두 명이 전사했던 것이 그게 너무 컸죠? 네, 거기서부터 좀 말린 것이 아닌가. 아, 자르바는 지금 또 종영 영상 나오고요. 타더스 쓸데없이 편집하기 하나 더 갔습니다. 이게 그리고 자르반 자체가 되게 쉽게 함축적으로 표현을 드리면요, 블레이즈 카운터픽이에요. 엑스페션이 이 정도로 자르반을 잘 다룬다면은. 그래서 다음 경기 이 자르반에 대한 고민도 블레이즈는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자르반 8킬. 자르반 쿨타임 강수도 거의 다 맞춘 것 같죠? 그렇죠. 종룡의 영상에 지금 빙하의 장막까지. 네. 야말 몽둥이도 있네요. 가서스가 조금 있으면 라바돈의 죽음 모자가 나옵니다. 아, 근데 지금 케이틀린도 너무 세서. 케이틀린이 지금 8킬이에요. 이게 순산 시스템을 잘 쓰면 제주도 1대1로 이기만 구도가 나오죠? 아, 그냥 자신있게 들어갑니다. 시간 줄 생각이 와. 없다는 거예요. 네. 전진 깃발. 자, 리신도 잘 버티고요. 음방 갔어요? 리신 들어가요. 자르반! 아, 살짝 떴어요, 이지경. 대가시가 잘안들고요 헤일 잘안 들어, 세일 잘안 들어. 안 돼! 블라디 저리 가! 와. 와, 이번 블라디 킥은 들어오지 마도 아니고 살려준 꼴이 돼버렸네요. 그 정도로 여유롭습니다! 광패와 너무 세요! 이 자르반! 이거는 다음 경기에 영향 줄 정도에! 케이틀린이 지금 나오질 못하게 하고 있네. 여기서 경기 마무리. 나제소자 먼저 LF 가서 칼을 갈아놨어요. 넥서스까지 파괴되는 분위기. 네. 하지만 경기에 큰 영향 없을 것 같습니다. GG 넥서스 파괴되면서 나진소드와 CJ블레이즈의 첫 번째 경기 나진소드가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아, 정말 준비 잘해왔네요. Watch out, watch his coming. 선글라스를 쓰시네요. 초반 리신의 어떤 화려한 플레이. 네. 거기서 킬을 만들어내는 것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카서스의 성장. 네. 또 자르반의 픽이 무엇보다도. 네, 진짜 신의 한 수. 라인 수합을 시도한 블레이즈 어떤 의도를 알고 거기서 맞춰서 또 라인 잘 가졌고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잘 풀어준 거로 와치가 맞아요. 근데 와치 입장에서는 이런 표현이 딱 생각날 겁니다. 와, 정글 할 맛 난다. 롤 그렇죠. 재밌네. 풀어주면 그 이득을 라이너들이 다 잘 굴려요. 그렇죠. 아, 미드는 원래 힘든 라인이 맞습니다만 잘 버텼고요. 네. 보듀어끼의 싸움도 이기고요. 자르반은 뭐 당연히 네. 제드 이기죠. 초반에 제드가 또 시작하자마자 늑대를 먹고 집으로 갔다 온 것이 네. 네. 어떤 좀 자르반과 1대1 구도에서 완벽히 밀리는 그런 또 시발점이 됐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나진 소드가 첫 번째 경기를 가져가면서 1대0 굉장히 소중한 1승을 먼저 챙겨갔습니다. CJ 엔트스 블레이즈는 이제 뭔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양팀의 두 번째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NLB 썸머 8강 1일차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